자, 전과 후를 한번 살짝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장지성 가지들은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나무들이 가지가 겹치는 것, 이런 것도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세력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도 잘라냈고, 그 다음에 해충의 피해를 본 가지들도 잘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팀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리수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리수 나무를 가지를 잘라줘야 또 올해 또 맛있는 보리수를 먹을 수 있겠죠. 전지를 하는 까닭은 일단 수확하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리수가 튼실하고 그 다음에 달고 맛있는 그런 보리수를 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10년 동안 가꾼 보리수인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수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보리수를 길러왔는데, 먼저 빛이 잘 들게 게시명으로 지금 전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퍼지게 해서 햇볕이 잘 들게 하는 방법이죠. 으쌰, 너도 보리수 전지하는데 같이 참가하려고? 좀 그러면 나무를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이렇게 꽃눈을 잘 만들었고요. 자, 여기 보면 꽃눈들이 잘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나무를 보면 어떤 가지를 칠 거냐면, 도장지성 가지들입니다. 네, 세력이 넘쳐나는 거죠. 가지를 치면 또 나무는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식물들은 대부분 두 가지 성장을 하죠. 열매를 맺는 생식 성장과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자기 몸집을 키우는 생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장지를 키워 올리는데요. 이 가지를 그냥 두면 이쪽으로 영양분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근데 또 이거 무조건 자르는 것은 아니고, 이 도장지를 가지고 또 나무의 수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올해는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내년에 결과지로 쓰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남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도장지성 가지들은 먼저 1차로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막 중복되어 있는 가지들, 잘라주겠습니다. 먼저 도장지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를 자를 땐 큰 가지는 톱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는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뭇가지를 자를 때는 위에 부분,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자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시 여기서 도장지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도장지가 올라오지 않도록 최대한 가깝게 자릅니다. 가깝게 자르는 이유는 가깝게 잘라주면 나무가 치유도 빨리 되고 도장지도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싹 잘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주 바싹 잘라줘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겁니다. 이 도장지라는 것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성장한 건데요. 와, 거의 낚싯대만큼 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싹 자르는 것은 이 근처에 생장점이 많습니다. 생장점이 많기 때문에, 활엽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생장점이 많기 때문에 바싹 잘라줘서 다음에 도장지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싹 자르는 겁니다. 나무 밑둥 부위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바싹 다 잘라줘야 됩니다. 보리수와 아래 정원수인 이 반송에도 또 그늘이 너무 많이 지면 이 소나무가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지금 반송도 죽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그늘진 곳. 이거 좀 햇볕이 드는 이쪽은 좀 괜찮은데, 햇볕이 들지 않는 이쪽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와 나무와의 관계도 생각해 가면서 전지를 해줍니다. 원래는 이렇게 반송이라는 것이 둥그렇고 예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무가 지금 그늘이 져서 죽어가고 있죠. 나무와 나무의 관계도 잘 생각해서 전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부시하는 가지들은 전지가위를 쓰는데요. 등 위로 올라온 가지들은 잘라줍니다. 이렇게 갈비뼈처럼 양쪽 옆으로 퍼지게 해줍니다. 그래야 골고루 빛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가위를 쓰는 방법은 지렛대의 역할을 이용해서 자릅니다.
자 밑에 이렇게 턱이 있죠. 이 턱을 나무 밑에다 받침대로 쓰고, 자 받침대로 쓰고 자르는데 조금 굵은 건 잘 안 잘릴 겁니다. 그럴 때는 자 받침대 쪽으로 나무를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서 자르면 아주 가볍게 잘립니다. 자 이렇게 자르는 거죠. 받침대에다가 이 턱에다가 받치는 겁니다. 받치고 나무를 젖혀주는 겁니다. 밑으로 젖히면서 자르면 나무가 잘 잘립니다. 큰 힘 들이지 않고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작은 가지들은 그냥 자르면 되는데 큰 가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받침대 원리를 이용해서 자르면 잘 잘립니다.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아래로 처진 가지도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가지도 잘라줍니다. 자, 턱을 받치고 밀어주면서 가볍게 잘립니다. 이 도장지를 잘라줍니다. 이 위로 쭉 뻗은 도장지가 있으면 영양분이 대부분 이 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열매로 가야 될 영양분이 가지로, 그 다음에 나무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가지를 잘라주는 겁니다. 가지들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햇볕을 차단하게 되죠. 다른 가지들한테. 그래서 잘라주는 겁니다. 자를 때는 바싹 잘라줍니다. 자, 여기도 좋은 애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지금 가지가 쭉 잘 자랐습니다. 자, 잘 자랐는데 갑자기 여기서 가지 하나가 위로 쭉 뻗어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 지금 꽃눈들이 쭉 있는데 영양분이 이 가지에 와서는 이쪽 나뭇가지가 성장하는 쪽으로 쭉 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 영양분이 이쪽으로 가겠죠. 이거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줍니다. 자, 요 가지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가지도 다른 가지에서 열매를 먹으려면 잘라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쭉 가지가 쭉 가고 있는데 결과지들이 쭉 있죠. 여기 지금 꽃눈들이 쭉 있는데 다시 여기서 지난해 가지가 하나 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가지에 가장 많은 영양분을 이 가지에서 소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지를 잘라줍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는 지금 쭉 자라고 있는데 다른데 중복되는 것도 없고 괜찮은 가지다. 앞으로 계속 키우고 싶다 그러면 눈을 보고 자르면 됩니다. 이쪽은 저를 보고 지금 눈이 있고요. 여기 지금 아래쪽을 향해서 눈이 있죠. 이 아래쪽에 향해 있는 눈을 보고 잘라주면 됩니다. 전지를 할 때는 먼저 큰 가지부터 잘라내고 그 다음에 작은 가지들을 찾아서 잘라냅니다. 중복된 가지들 잘 찾아서 자 나뭇가지들을 보면 이렇게 솜털이 나 있는 것처럼 하얀 부위가 있습니다. 날개 매미충이 지금 알을 쓸어 놓은 자리거든요. 이런 것도 찾아서 잘라주면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매미충들이 알을 쓸어놓은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찾아서 잘라줍니다. 해충의 피해를 본 나뭇가지들 다시 거기서 해충이 다시 깨어나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지난해 지난해 피해를 봤던 자리입니다. 나뭇가지가 죽지는 않지만 여기서 다시 알이 깨어나고 다시 해충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지들은 잘라서 치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솜털처럼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지금 털이 나 있습니다. 이런 가지들을 찾아서 잘라주면 됩니다. 자, 해충의 피해를 입은 가지들을 잘라주는 것도 전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전과 후를 한번 살짝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장지성 가지들은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나무들이 가지가 겹치는 것 이런 것도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세력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도 잘라냈고 그 다음에 해충의 피해를 본 가지들도 잘라냈습니다. 자, 이른 봄에 가장 먼저 저희 집에서 수확하는 과일이거든요. 보리수 정말 맛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확을 하기 때문에 또 봄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귀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원이나 텃밭을 하시면 이 왕보리수 한번 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 잘해주고 그 다음에 만난 과일 먹고 텃밭, 온실, 과일 릴레이의 시작 왕보리수 나무 가지치기입니다. 보리수와 같은 시기에 이제 열리는 열매가 앵두나무인데 보리수를 심고 나서부터는 앵두나무의 열매를 잘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 앵두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우체통 뒤에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꽃도 예쁘고 열매도 예쁜데 왕보리수를 심고 나서부터는 거의 찬밥 신세가 됐어요. 잘 먹질 않습니다.